안녕하세요. 시야 영상공작소 시야시야입니다. 시야 영상공작소는 다양한 영상 제작도 하지만 영상 제작에 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편집 강의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PC를 선택해야 할지입니다. 사실 당연히 좋은 사양을 뭐 원한다면 이것저것 무제한 넣고 뭐 그런다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은 좀 제한이 많죠. 특히나 이제 언제나 가볍게 갖고 다닐 수 어쨌든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버린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기 쉬운 영상 편집에 쓸만한 노트북 선택 팁과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태블릿 PC 하나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볼 제품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 9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죠? MS 서피스라면은 이제 다잘 아시겠지만 MS 서피스 라인업은 서피스 고부터 랩탑 그리고 랩탑 스튜디오 그리고 그런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서피스 프로 시리즈는 태블릿 PC가 베이스로 되는 휴대성이 월등하면서도 노트북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취향에 따라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 중에서 이번에 리뷰한 모델은 서피스 프로 9의 모델로 i5와 i7 두 가지 모델인데요. i7의 흑연 컬러입니다. 자, 컬러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블랙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블랙의 메탈릭한 느낌이 있고요. 흑연 재질 아시죠? 연필에 그런 것처럼 표면이 약간 반딱반딱한 느낌이 살짝 묻어있어 굉장히 프리미엄합니다. 그리고 만지면은 이게 알루미늄 재질로 돼 있는 그런 거라서 굉장히 차가운 느낌까지 있어서 프리미엄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전면은 13인치의 픽셀 센스 프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 해상도는 2880에 1920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세로로 이렇게 놓으면은 FHD. 예, FHD 화면을 두개 이렇게 놓고서도 아래에다가 조금 더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총 FHD 화면에 2.6배로 이상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그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대 9보다 위아래로 넓은 3대 2로 대부분의 웹서핑 문서 작업에는 굉장히 편리한 사이즈로 볼수 있고요. 더군다나 10포인트 멀티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고릴라 글래스 5로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은 한쪽은 전원 연결 포트가 이렇게 매그네틱으로 되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다른 쪽은 썬더볼트 4 포트 두 개가 있어서 하나만 연결하면은 전원부터 이제 4K 외장 모니터 두 대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저와 같이 이제 데스크에서도 사용하고 외부에서도 왔다 갔다 사용하는 경우가 잦다면은 완전히 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영상 제작을 하다 보면은 빠른 속도가 굉장히 우선이에요. 그래서 외장 디스크, 하드 디스크 뭐 이런 거를 쓰기가 굉장히 좀 껄끄럽긴 한데, 썬더볼트 3 이상의 제품, 3나 4 제품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건 썬더볼트 4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외장 SSD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고사양의 외부 장착의 확장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스탠드는 이렇게 해서 세우는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세우는 방식인데 이게 펜 사용할 때도 좋게 이렇게 완전히 눕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도를 살짝 줄 수도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펜 사용자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접으면 이렇게 탁 없는 것처럼 슬림해져요. 그리고 별매 전용 키보드를 사용하면은 노트북 타입으로 쓰기도 편합니다. 이게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호 커버를 겸하고 있고요. 이동성이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상 굉장히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선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딱 붙죠? 네.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딱 붙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오,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불안불안한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야지 되기 때문에 고정도 잘 되고 사용도 굉장히 편한 이런 키보드가 옵션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각도를 줘서 사용할 수 있는데 타이핑도 굉장히 편하고요. 슬림한데도 키감이 굉장히 좀 괜찮, 쫀득한 느낌 좀 나요. 그래서 장시간 타이핑에도 오타율도 적고 사용성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속에 있는 슬림펜이 숨어 있어서 펜 사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충전식으로 여기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점도 굉장히 관리가 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대기 모드로 있다가 싹 펼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거의 태블릿처럼 갖고 다니기 굉장히 좋기만 하죠. 램은 8기가 혹은 16, 32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16기가 모델입니다. 그 밖에도 외부에서 이제 오랜 사용 시간이 가능하게 되는 점도 있고요. 최장 15.5시간, 15시간 반이니까 거의 하루 종일을 갖고 다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거운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은 줄겠지만 이 어댑터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컴팩트한 어댑터이기 때문에 사용성도 65W짜리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무게도 본체만 878g이기 때문에 라이트한 느낌이죠. 최근에는 이제 화상 미팅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모임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웹캠이나 아니면 전면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전면은 이제 1080p 그러니까 FHD죠. FHD에 얼굴 인식, 안면 인식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후면은 이제 4K에 1000만화소 카메라, AF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AF의 장점은 역시나 오토포커스죠. 그래서 오토포커스 카메라가 있으면은 촬영에서 좀 더 또렷하게 촬영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도 와이파이 6를 설치해 놓은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무선 램보다 한 뭐 두세 배? 예, 세 배까지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이 많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기도 하지만 클라이언트랑 왔다 갔다 대부분 클라우드로 작업을 해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할 때도 무선 랜이 이게 느리면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유선 랜을 쓰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미팅실에 가서 유선 랜을 꼽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이렇게 슬림하지만 최신 기술이 다 담겨 있네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EVO라는 인증 규격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노트북의 기능이랑 스펙 이런 것도 이렇게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규격화해갖고 사용자가 좀 쉽게 알고서 선택할 수 있게 한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세트 메뉴를 좀 구성을 해놓은 거? 이런 느낌이랑 비슷할까 할까요? 약간 다른가요? 다만 인텔의 EVO는 그동안에 사용자들이 사용한 여러 경험에 포커스를 맞춰 검증하고 인증 조건을 갖춘 제품에 대해서 인텔 EVO 배지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노트북 브랜드를 보아도 이 인텔 EVO 배지가 있으면은 믿고 구매할 스펙이 되는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텔의 EVO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1세대 인텔 모바일 CPU, i7이나 i5, 인텔의 아이리스 SE 그래픽, 8기가 이상의 메모리가 들어있고요. SSD는 256기가 NVMe 메모리 SSD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9시간 이상의 실제 배터리 시간이 있어야 되고 디스플레이는 FHD 이상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속 충전이 지원돼야 되고 고속 충전은 이제 30분 충전으로 4시간 이상 사용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6를 지원하거나 와이파이 6 이상을 지원해야 되고 절전 모드에서도 열었을 때 1초 이내에 시스템이 재가동이 돼야지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 4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방금 리뷰한 MS 서피스 프로 9이 딱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EVO 인증을 통과하면은 EVO 배지가 붙어서 쉽게 구분된다는 점도 체크하기 굉장히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대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실제 프리미어 프로를 제가 설치를 해보고 영상 편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4K 영상을 촬영을 해갖고 해상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높은 사양으로 작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션 작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작업들이 많다 그러면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있는 노트북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크기도 커지고 가격도 높아지고 무게도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갖고 다녀야 되는 어댑터가 있어야 돼요. 어댑터가 있어야 되는데 어댑터도 벽돌만한 사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도 굉장히 짧겠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외장 그래픽 카드인 GPU보다도 CPU의 성능이 더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i7의 빠른 CPU가 일반적인 영상 편집에서는 굉장히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작동을 해요. 그리고 높은 해상도와 터치가 가능한 부분들도 카페나 외부에서 작업이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인 그래픽, 성능까지도 GPU까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웬만한 영상의 편집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썬더볼트 4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고속 외장 SSD를 연결해서 사용하기 매우 좋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문서, 전자 서명들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슬림핀을 활용하면은 확실히 편하게 뭐 프린터를 따로 하지 않고 스캔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MS 서피스 프로 9을 만나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이거를 누가 쓰면은 딱 맞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인 활용 이상으로 좀펜 작업도 많으신 분들, 그리고 휴대성을 그중에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저와 같이 이동을 하면서나 어디 가서나 그 영상이나 사진의 컨텐츠 작업이 좀 많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크리에이터들에게 굉장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컴팩트한, 그리고 뛰어난 성능의 노트북을 찾고 계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텔의 이보 배지를 꼭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아 영상 공작소 시아시아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